연애를, 사랑을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아, 보여요. 지금. 그냥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가 잘못된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요.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인기의 그 상한선을 달리고 있는 한 분, 임영웅 씨의 연애운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음력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저는 그분 있잖아요. 약간 덩치 있으신 분. 김호중 씨. 김호중 씨. 김호중 씨, 저는 처음부터 네. 완전히, 대박. 트방치라 그러죠.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임영웅 씨 팬이에요. 저는 이제 TV 같은 거잘안 보는데, 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임영웅 씨, 저희 엄마가 팬입니다. 이 미스터트롯 그 나오신 분들은 네. 다 선하시고, 착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왜, 누가 잘 됐다고 해서 저 사람 잘왜 됐지? 라는 사람 없어.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분들은 너무 없어. 이쁘고 심정도 다 고와 보여요. 맞아요. 네. 자, 일단은 본론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임영웅 씨 음력생이군요. 1991년생이고요. 91년생 네. 양태시구나. 5월 5일입니다. 음력? 네. 우리 뭐 이거는 뭐 저는 들었어요. 네. 어머니한테 네. 우리 임영웅 씨 사주를 우리 보니까 임영웅인가요? 네.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다고 들었어. 근데 사주를 보니까 진짜 한 부모를 일찍 여의셔야 되는 그런 사주가 많네요. 근데 임영웅 씨 연애운 딱한 가지 문장이 생각이 나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가만두질 않는다. 뭐죠? 임영웅 씨는 지금 네. 막돈 욕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네. 이제 뭐 살아온 세월이나 어떤 사람이든 뭐 누구나가 다 힘든 시절이 있고 역경이 있겠지만 임영웅 씨가 지금 연애를 사랑을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여요. 아직은요? 지금은 일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자기를 당신을 좋아하시는 팬들 덕에 네. 더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지금 보이네. 스케줄이 많아서 잠을 잘못 자겠지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힘들어, 너무 지쳐. 근데 일을 할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지금 살아가서 너무 연애는 지금 당장의 운은 없을 것 좋다. 같아요. 이게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팬들은 아마 좋을 것 같네요. 왜 그러게요. 가지 연애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가 뭐 혼자 평생 혼자 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직까지는 수일 내에 그 네. 연애 운은 없을 아직은 거라 없다. 보여요. 그런데 연애도 연애지만 임영웅 씨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잘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누구나가 이런 뭐 가십거리나 아니면 구설이 따르리라고 봐요. 근데 임영웅 씨가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네. 이런 구설 시비로 괜히 자기가 잘못도 안한 거. 그냥 사람들의 시기 질투 인해서. 괜한 오해로 인해서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왜 연예인들 너무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많이 하잖아요. 사고 수, 건강에도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이분이, 그냥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가 잘못된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 봐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서는 사고 수, 건강을 조금 유념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팬들이 막 보조제도 챙겨주시고 하겠지만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그런 건 조금 조심하고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으셔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임영웅 씨의 연애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